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가수 손빈입니다. 예. 제 노래 금을 많이 들어보셨죠? 예. 미스터 트롯에서 우리 후배 가수들이 또 제 노래를 또 많이 불렀어요. 그죠? 특히나 그 제일 그 꼬마 우리 그 국민 손자 정동원이가 또 제 노래를 또 멋지게 사랑의 콘서트에서 불렀죠. 예, 그 점에 이제 그 전에 또 어떤 신인 가수가 또 한번 부르고 물론 떨어졌지만 그러다가 이제 미스 트롯에 또 양지원이가 또 제 노래를 또 불렀죠. 그물을. 그만큼 그물이 유명한 노래예요, 여러분. 그럼 오늘 이제 제 손빈이 또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많이 좀 또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손빈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손빈 가수님은 성남에서 큰 사업을 하세요. 아, 모란에 그 해양 참치집이라고 단인동역 조금 올라가시겠다. 아, 여기서 또 장사를. 네, 엊그저께도 갔는데, 아이고, 그냥 너무 그 산삼을 한 포를 주고, 또 그 죽을래 사업을 줬는데, 이틀 밤을 잠 못 잤어요. 몸이 차가워가지고 항상 이게 추웠는데, 네. 지금 열이 펑펑 나요. 좋았어요? 아, 그 박수 한번 쳐줘봐요. 아, 이런 가수들이 저런 거예요. 그냥 한 것도 안 주면은 아니, 우리, 어떻게 가수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 한국 가요방송, 우리 네. 저 감독님께서 네. 저희 또 가게를 또 이렇게 방문해 주셔가지고 너무 네. 고마워서 제가 산삼을 제가 또 갈아서 좀 며칠 있으면 그 교수님이 가시는 데 그때도 제가 갈아드리고 오십시오. 여러분들 또 오세요. 네, 어쨌든 그 우리 그 이 손빈 가수님이 사업도 하지만 또 봉사활동을 많이 하세요. 네네. 그리고 복지방송에 거기 또 지경 MC로도 계시죠. 네, 저기 또 매주 목요일날 복지TV에서요. 매주 목요일날 2시 10분부터 제가 2시간 동안 또 진행을 합니다. 전국 나눔 노래자랑이라는 걸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노래 좋아하시고 이러면 참여를 하세요. 제가 또 아는 채에서 즐겁게 또 담소 나누면서 또 진행을 할 테니까 참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가수가 뭡니까? 가수가 국민을 대표하는 분이 국민 가수, 국가 공인 가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범에 대해야 돼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가수가 많아요. 어깨다 힘주고 자기가 뭐 잘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내려가면 왜 노래 그렇게 부르냐고.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뭐 잘 부른다고 그래야죠. 그게 바로 못난 놈이. 그렇죠. 못난 놈. 가서 성남의 성빈 가수, 대한민국의 대표 가수, 우리 그물 타이틀곡이죠. 예, 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네.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이제 또 한마디만 더 하고 노래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다음 주, 딱 일주일 있다가 다음 주 금요일에, 전국 가요제, 남한산성 전국 가요제를 또 합니다. 여기서. 딱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우리 밑에서 무대해가지고. 그때 여러분들 또 시간 되면 오세요. 한 5시나 4시부터 시작할 것 같으니까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손님 보고 싶은 그때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 곡도 전해드릴까요? 네, 한 곡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